누구? 가죽 밖에요.
난 착각하고. 헐, 반말 찍찍할 땐 언제고 갑자기 공손한 뭐죠? 응? 그냥 이러고 간다고요? 아, 자기는 할 말 못 하면 다 해놓고 뭐 신뢰가 많으시다면 땡이에요? 같은 계단은 재산권이 아니에요. 주주들로부터 끊임없이 위임받는 권리죠. 아까 왔던 사람들 한 다리만 건너... 가져갔다.
말린 거를 잡혀요. 이게 풀어가 풀어 나와요. 아니, 이게 뭐, 그렇지. 그래서 저 술을 들어가려면 맥주 하나 여기 지역 맥주. 아, 여기 밑간이 돼 있구나. 요새는 그전에 밑간 없었는데 시대는 변하는데 이건 이제 딱 찢어가지고 이거를 빵 짝대기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, 우리 어떻게는 밑에 잡아봐. 다시.
Unfortunately, recent attempts to recover the nerve. 맞아, 근데 그 땅콩이 향 있잖아. 그냥 훠궈도 별로 안 싫어. 향신료 냄새 괜찮은데 땅콩 향이 진짜. 탄탄면도 약간 이거 마시면 될 것 같아. 뭐 이렇게 다양해서. 아, 그런 거야? 짬뽕도 다양하죠. 짬뽕은 몇 가지 안 들어가죠. 엉터생각 그대로. 유해 컨텐츠는 제로. 아이들 재미는 제로. 이 색깔이 영 현찰다. 보통 엄청 색깔이. 아니, 저 박사가 걔네가 무슨 신경 가스 폭탄 같은 거를 비행기 싣고 있어가지고 천식이 좋아. 그럼 바로 그건 꼭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. 안전 끌어든가 몇세까지. 아니 왜요? 역시죠. 비행기가 좋으니까. 나와. 아침에 좀 먹어볼까요? 자. 엄마. 살짝 익힌 거 토치로. 그냥 신이 났다.
들고 있잖아. 와이 봤어요? 와이? 이미 천장, 내 천장 틀려. 얼큰하다. 기가 막히네. 얘도 볶아봤는데 먹어봐. 먹었어. 이미 얘는 일 빨아 먹었어. 아 그래? 반찬 조금만 넣자. 양념장이 너무 맛있다. 양념장? 볶음이랑 먹으니까 아주 꿀맛이네. 그냥 까먹어. 혼자 살던 늙은 누님의 Thank you.